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청국장에는 고초균이라는 아주 유익한 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고초균이 장 속에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1등 공신입니다. 고초균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마른 지푸라기에 있는 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띄울 때 잘 되게 하려고 지푸라기를 넣는 이유는 바로 이 고초균이 콩에 잘 접종이 돼서 청국장에 잘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초균이 우리 장에 유익한데 또 하나의 좋은 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균이에요. 그래서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위에서 장까지 잘 내려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도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네. 온도를 줘야지만 이제 발효가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그 전기장판이나 전기 방석을 덮어주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개 한 37도에서 40도 근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전기장판은 저온이나 1단을 맞추면 좋은데 그것도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가 지나서 면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살짝 한번 긁어보십시오. 예. 긁어봤을 때 실이. 여기 같이 실이 생기면서 냄새가 안 나는 지점에 스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하. 결국.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어머님들이 이제 냄새가 날 때 스톱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이 생기면서 냄새가 안 나는 점을 찾으시면 바로 냄새 안 나는 완벽하게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진짜 많이 생겼다. 희한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래 그냥 우리가 알던 청국장이 이 정도 있었으면 냄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기까지 막 나야 돼. 그런데 그렇죠. 냄새가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정말 코를 한번 대볼게요. 네.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안 나요? 고소한 그냥 고소한 콩향이에요. 진짜. 이것도 많다. 이게 갈아요? 조금만 뜨고 싶어도 이거 보세요. 얘네가 대박이다. 같이 가요 그러네요. 소리가 들려요? 같이 가요 대장으로요. 우와. 먹어보고 싶어. 어떡해. 맛있어. 계속 나와. 어때요? 이거는 제가 알던 청국장이 아니에요. 이 생청국장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거 만들어서 그냥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름도 생청국장이라 그냥 빨리 만든 즉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로 먹나요? 네, 바로 먹어요. 바로 먹어요? 이제 가장 뭐 좋은 방법은 바로 먹어도 좋은데 네. 실제로 한번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1인분 정도 먹을 정도로 랩에다가 싸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면 그래도 돼요? 네. 1년까지 가능합니다. 와, 이거 대박. 나